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연구한 의사 닥터서입니다. 다들 건강한 엔돌핀이 팍팍 올라가는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저번에 이것을 먹으면 엔돌핀을 3배 이상 올려서 암이나 자가면역, 우울증들이 좋아질 수 있다. 로우도우즈 날트렉슨에 대한 LDN이라고 그러죠? 약자로 그거에 대한 콘텐츠를 올려드렸는데 정확히 그걸 어떻게 처방받고 어떻게 조제가 되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되고 사실 가격은 저도 잘 몰랐어요. 처방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올려서 굉장히 그 궁금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을 제가 보충하려고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 질문은 이런 게 오셨어요. 뭐 약국에 약이 없다. 그리고 한 번에 뭐 약도 한 100개씩 사야 된다. 그리고 자르는 것도 힘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답답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많은 약국에서는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아마 기능학 의원 옆에 있는 약국에서는 처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 드린 것보다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약사님의 자문 듣고에 구했습니다. 로우도우즈 날트렉슨 요법은 되게 오래전부터 시행된 건데 다시 한번 증상들을 제가 한번 쭉 알려드리면 각종 염증을 줄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우리 몸에 염증을 주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나 염증, 관절염 이런 게 심해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염증, 암, 자가면역, 특히 뭐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크론스병, 뭐 다발성 경화증, 뭐 쇼그렌, 각종 자가면역 항체가 발견되는 병은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자가면역 말고 그냥 배가 막 부글부글 하신 분들 있잖아요. 과민성 장염, 거기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통증, 그 CRPS라고 굉장히 심한 통증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에 오는 통증들, 그게 굉장히 치료법이 없고 한데 그런 분들이 LDN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려움증, 몸에서 막 히스타민이 분비가 많이 돼가지고 오는 가려움증에 도움이 되고요. 심한 피로, 그 다음에 퇴행성 뇌질환, 치매, 파킨슨, 자폐증, 우울증, 그 다음에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면역을 올리는 거, 기분만 좋아져도 면역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에이즈, 그 다음에 또 그 마약성 진통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한 분들은 처방을 받거든요. 그런 마약성 진통제를 오래 먹게 되면은 그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아편 성분에 중독이 되는데 갑자기 끊어져서 금단이 오거든요. 그런 금단 증상 완화시키는 거. 그 외에 그냥 삶의 웰빙을 올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과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줘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주 적응증이고요. 용량은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1.5mg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약을 드시면 갑자기 갑상선 약을 적은 용량으로 드셔도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시모토나 그레이브즈 같은 자가면역 갑상선염의 경우에는 저용량 1.5mg으로 시작을 해서 반응을 보고 서서히 용량 올리고 그 다음에 갑상선 약의 용량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조절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에서 4.5mg 정도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원래 날트렉슨 한 알이 50mg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적은 용량이죠. 그리고 제가 부작용 얘기를 자세히 안 한 것 같은데 보통 며칠에서 한 10일 정도가 일시적인 부작용,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주로 오는 게 수면이 좀 방해된다, 너무 생생한 꿈을 꾼다, 그 다음에 약간 미식거린다, 뭐 가스가 찬다, 속이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그 다음에 약간 몸이 뻣뻣해진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은 거는 수면이 좀 불편하다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살짝 억제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몸에서 억제된 걸 복구하려고 많은 용량의 엔돌핀을 생산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올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 이게 일시적인 작용이구나.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반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 LDN을 드실 때는 마약성 진통제를 드시면 안 되고요. 그 패치도 붙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사용을 해도 효과가 없고 사용을 안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LDN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좀 부족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연이어서 우리 잘생긴 그 펜타 약국의 약사님께서 어떻게 LDN을 조제하는지 그리고 LDN에 대한 복약지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자,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제일 약품에서 나오는 나트륨 50ml짜리고요. 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ml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거로 처방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50ml짜리로 3ml니까 17포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약간 갈다 보면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3ml씩 하는 거를 30일치를 내셨다라고 하면 두 알 정도를 넣어가지고 저희가 갈고 있고요. 약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제 필름 코팅정으로 해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그냥 갈면 양이 너무 작아서 분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메디락 S산 조그맣게 담아놓은 거거든요. 원래 커다란 통에 들어있는데, 이제 요거를, 이거는 뭐 양이 정확히 얼마큼 딱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적당히 넣어서 한 요 정도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전에는 이제 유발 유봉 이런 데 많이 갈았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그냥 믹서기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약이 나옵니다. 원장님이 처방하신 대로 이제 0.1짜리 해서 30일 정도 처방 받으시면 가격은 22,500원 정도 나오세요. 가격은 이제 그 정도 되고요. 양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이제 환자분의 몸무게나 아니면 기저질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조정을 알아서 해주시니까 저희는 이제 원장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너무 특이하게 이상하게 많이 내시거나 그러지만 않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조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내용이 해독제라고 해서 나가요. 그래서 원래는 요 약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셨던 분들 치료 용량이에요. 50ml짜리로 쓰실 때는. 그런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이제 암 환자분들 약간 원래 그 치료 목적으로 쓰시는 거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무시를 하셔도 되고요. 방금 전에도 환자분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원래는 이 약은 드시면은 졸려요. 그래서 저희가 조제를 해서 취침 전에 드시라고 드리는데 그분이 지금 저녁에 드시고 잠이 안 와서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끊어야 될지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원장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맞고요. 원래는 졸린 약인데 환자분에 따라서 그렇게 드시고 나서 오히려 또 잠이 안 오시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렇다 하시면은 버티고 그냥 그대로 계속 드시지 마시고 요거를 가급적이면 원장님이 원하는 시간은 늦게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일찍은 좀 그렇고 5시나 6시쯤에 한번 드시는 거로 시간을 바꿔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괜찮으시면은 그렇게 드시고 그러고 나서도 영 잠을 잘 못 주무시겠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